그때 이후로 처음으로 3월 25일 아크로폴리스 점심시간이 다 되어갈 무렵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고용안정 쟁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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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무엇이 그들에게 결연한 목소리로 투쟁을 외치게 했을까요? 시장교부님이랑 전체분도 오셨고 지금 노동자가 지금 55개신데 있나요? 박시장님께 좀 체크 좀 해주십시오. 지금 오고 계신데 좀... 그날 아크로폴리스에서는 기간제 셔틀버스 운수 노동자였던 성모 씨의 복직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는 군대와 함께 해고자 원직 복직을 위해 투쟁해 나올 것이며 우리와 같은 처지에 있는 비정규직을 위해 계속 함께 투쟁 나갈 것을 약속합니다. 지난 1월 31일 11개월 근로계약이 만료된 석 씨는 학교 측과 계약 연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7년부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기간제 근로자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그 어떤 사업장 내에 동종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들과 임금 근로자 조건에 있어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고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총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자. 셔틀버스 노동자들의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동종 업무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임금 차별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기간제법 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학교 측은 11개월 근로 후 1개월을 휴직해야 하는 계약을 고수하고 있어 무기계약직 전환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쟁점이 되는 부분은 갱신 기대권이 있는지와 갱신 거절 거부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 이게 또 쟁점이 될 것이고 또 하나는 그 1개월의 휴식 기간을 둔 부분이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쟁점이 될 것입니다. 또한 최저임금 수준의 일당제 급여를 받는 계약직 운수 노동자들은 작년 하반기부터 시간 외수당마저 대폭 줄어들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작년 10월 셔틀버스 기사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학교 측에 고용 안정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기간제 셔틀버스 운전기사 A씨에 의하면 노조에서는 처우 개선과 고용 안정 보장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작년 11월 17일 캠퍼스 관리과에서는 공문을 통해 경영상 이유가 아니면 고용 안정을 해칠 의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은 1월 31일 계약이 만료된 10명의 기간제 노동자 중 2명과 계약 연장을 거절했습니다. 해고된 2인 중 1명은 노조 간부로 활동을 하던 이력이 있어 학교 측의 노조 탄압이 아니냐는 논란도 일었습니다. 학생사회 역시 이 같은 학내 비정규직 노동자 계약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단과대 연석회의 측은 지난달 13일 전체 학생 대표자 회의에서 셔틀버스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함께하겠다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같은 날 공공비정규직 노동조합, 대학노조, 단과대 연석회의 측은 서울대 기간제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서명운동을 벌여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학생회가 뭐 어떤 특정 단체를 지지한다라고 말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체 학생 대표자 회의에서 사실상 거의 만장일치나 다름없는 네, 이렇게 지지를 얻어가면서 이런 결의안이 통과가 된 것은 저는 어쨌든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과 그 공감을 이어가는 학생사회 흐름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나 우리가 함께 우리가 항상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셔틀버스이니만큼 또 셔틀버스의 안전을 책임지시는 기사분들이 좀 더 고용 안정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일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함께 학교에 생활하는 학내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이다. 하지만 학교 측은 언론에 의해 일방적으로 가해자 취급을 당하는 것이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작년 연말에 노조원들하고 같이 이제 모여가지고 얘기를 할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는 한다. 그 정도는 우리가 최단 노력해서 또 보장을 해주겠다. 그 대신 같이 가자. 그 무기라는 것을 너무 주장하지 말자. 특별하게 무슨 경영상의 문제가 없는 나는 절대 여러분들 나가라고 하지 않겠다. 같이 가자고 제가 분명히 제의를 했어요. 이게 무기를 가게 되면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사실은 있었어요. 뭐 신림선 이런 경전철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이제 앞으로도 변화가 심할 수가 있는데 말 그대로 무기를 만약에 하게 되면은 어떤 변화가 있어도 이 사람들을 해고한다든가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가자. 너무 과도한 요구하지 말고 우리도 적정 수준의 임금은 충분히 주도록 할 테니까 했더니 이 사람들이 거부를 했어요. 또한 캠퍼스 관리과에서는 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재정 사정이 여의치 않은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각 운영비를 예산이 편성되는데 대부분 작년보다 조금씩 막 줄인다든가 이렇게 하니까 새로운 부분에서 이거를 증액을 시킨다는 건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그것 때문에 제가 엄청나게 고생을 했고 그렇게 했어도 불구하고 예산은 거의 못 올렸어요. 조금 올렸어요. 법에도 보장한 최저임금보다 100원 더 올렸어요. 그것도 저희가 주차 수입을 더 올려가지고 세입을 우리가 더 이렇게 벌어들이니까 더 달라가지고 케어해서 올렸다고요. 그 정도로 옛날보다는 빡빡합니다. 또한 학생사회가 학교 측과는 대화를 거부하는 것을 문제시 삼았습니다. 혹시 학생 대표자들이 예. 그 학교 측에 면담이나 이런 걸 신청한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학생 제가 오히려 면담을 하자고 몇 번 요구를 했는데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 지금 예. 학생 그 대표자 회의.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항을 설명을 해주겠다. 어차피 거기에 동참해서 다 큰 성인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판단하는 것은 자유지만은 학교의 입장은 분명히 그래도 알고 하는 것이 전 좋겠다고 해서 설명을 하겠다고 설명을 그랬거든요. 정작 대부분의 학생들은 셔틀버스 노동자 문제에 무관심한 것이 사실입니다. 네, 이 사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셨나요? 들어보긴 했는데 잘은 모르고. 아, 혹시 뭐 다른 친구들도 그렇게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는 않으시죠? 네. 최근에 선거 운동하면서도 사실 학생 복지 측면만 강조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명되지 않아서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학교의 구성원은 비단 교수와 학생만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편의를 제공해주시는 여러 노동자분들. 이분들을 향한 작은 관심의 눈길이 한 곳에 모인다면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요?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기간제 근로자를 위해서 그런 부분들의 의견을 법원, 나중에 뭐 노동위원회 법원에 어떤 형태로든지 전달한다라고 한다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것이고 학교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공동체 내 문제에도 귀를 기울이고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관악을 보는 눈, 관악 포커스.